안녕하세요. 참여점TV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 하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컨텐츠냐고 하면은 새로 나온 물건이나 정말 특이한 제품들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먼저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제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니면 좋은 이유는 뭔지 안 좋은 이유는 뭔지 구독자분들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이 봐주셔야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지 아닌 제품인지 구비를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지루하셔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품부터 이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뒷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공구는 요 파이프렌치입니다. 경량 파이프렌치인데요. 보통 경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알루미늄 파이프렌치를 생각하시잖아요. 이 제품은 이제 주철로 된 제품이고 저가형을 노리고 나온 제품입니다. 풀포스원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회사 이름조차 찍지 않은 제품인데 차이나는 큼지막하게 찍혀 있습니다. 14인치고요. 무게가 1250g 정도 나가는 제품입니다. 일반 파이프렌치보다 금액이 한 10%에서 25% 정도 무게가 절감이 됐고요. 특수 연마를 해가지고 날 강도를 높였다고 홍보를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써봤을 때 밀림 현상은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5파이프 스램파이프를 제가 돌려보았는데 안 돌아갈 때까지 물리고 물리고 해서 그 다음에는 밀리지 않고 제가 돌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불필요한 부분에 제거를 한 부분 때문에 무게가 줄어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비자가가 8,000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신이나 그런 제품들과 비교하면은 금액 차이가 엄청나서 이게 저가형으로는 어떨지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영상으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런 파이프렛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뭐 저가형도 잘 밀리는 제품이 아니라서 이 날이 얼마나 오래가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저가 시장을 노리고 온 제품이라서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저희가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툴포스원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14인치 파이프렌치고 무게는 1250g. 소비자가가 한 8,000원 정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좋은 정보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묵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